교수님 먼저 대사관에 오신 거 환영 말씀드립니다. 그냥 민간들이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고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사업을 펼친 거죠. 그런데 그 승부가 70년대 초반에 납니다. 금산 인삼이 전국 인삼성의 73%를 석권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번성을 하면서 금산 지역 경제도 굉장히 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의도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왜? 홍삼 산업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인삼 규제법을 만들어서 금산 인삼을 뺏어갑니다. 법으로 고려 인삼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모든 인삼을 이제 검사를 맡아서 규격된 정부가 그 정한 규격 그 상자 속에만 넣어서 팔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산의 그 인삼 시장이 이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품질이 좋은 금산 인삼의 특징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검사 기준이 크기가 그러니까 큰 인삼, 깨끗한 인삼이 1등삼으로 이제 규정이 됐고 작은 인삼은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금산 인삼이 크기는 작았지만 워낙 효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큰 인삼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제 그런 제도에 그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금산 인삼의 특징을 못 살린 거예요. 그냥 금산 분들이 이제 크기가 작은 금산 토종쌈을 버리고 이제 크기가 큰 그 인삼의 씨앗을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우수한 금산 토종 인삼이 이제 지금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삼이 자꾸 세력하면서 홍삼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홍삼을 이제 국가가 전매를 하면서 독점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인삼산업을 일으키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산분들이 도저히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경남 투성을 해서 96년도에 홍삼 전매법을 폐지를 시키고 금산분들도 홍삼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뭐 27~28년에 세월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 저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근무도 했고 지방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와 보니 뭐 고향도 이제 금산이고 한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이런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중요한 외교의 수단으로 그 삼국시대부터 활용이 됐었던 뭐 그런 훌륭한 인사거든요. 근데 그 세계시장이 굉장히 넓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도 막상 외국을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 인삼이 뭐 명성은 있지만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큰 파워를 갖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군수로 당선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로건을 세계로 미래로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1번 주자로 인삼을 가지고 우리가 금산 군정의 세계화를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삼을 좋아하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을 우선 집중적으로 공격을 공략을 해볼 거고 또 유럽에서도 그 여러 얘기들이 좀 많이 저기 역사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태국의 국왕이 조선 인삼을 뭐 진상을 했죠. 뭐 인삼을 진상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루소가 뭐 인삼을 선물 받고 뭐 굉장히 그 높이 평가했다든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럽의 그 선교사들이 그 한국에 와서 그 우리 인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기록들을 본국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그 우리 인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이런 역사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유럽은 독일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세계화를 해보자. 이렇게 와서 지금 한 이틀 정도 이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로 만나보고 또 이제 뭐 파독 강부, 뭐 간호사 뭐 이런 분들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반응은 좋은데 인삼을 들여오기가 너무 어렵다. 좀 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큰 규제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의약품과 식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뭐 의약용으로 반입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그 식품으로 용도를 바꿔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사님 뵌 기회를 이용해서 그 우리 인삼이 그 독일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독일에서 우리 인삼을 수입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나 규제들 이런 걸 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알려주시면 우리 인삼이 독일 시장에 진출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은 느낌은 저도 이제 외교관 생활하면서 유럽에 근무한 건 처음입니다. 예. 미국하고 아시아 쪽에 있다가 독일에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에 대해서 느끼는 인상과 이미지에 비해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제일 먼 나라예요.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가면 중국이 있고 먼저 그 다음에 다음 일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는 독일한테 있어서 우리 한국이 세계 8 뭐 G8 그래가지고 8대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에 밀려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사님을 포함해서 저희 공간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독일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것인가, 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총력을 걸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군수님께서 오신 게 저희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이 올해가 그 1883년도에 그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 그 하면서 사실 뭐 강제적으로 독일이 우리의 국가의 문호를 여는 거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런 우호통상협약,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지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독일 쪽에다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께서도 모레 그 SNS에 네. 참석하시는 것처럼 이제 강부가 파견된지 네.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독일은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지금 독일은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에 에너지와 가스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고 자기들이 만든 제조 그 물품들은 전부 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시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국가가 굉장히 컸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환상이 깨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들 표현으로 하면 시대 전환,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새롭게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독일 전역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행정 모든 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 사회가 아직 과거에 조금 이렇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데 조금 둔화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를 경험하면서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 그런데 경제적으로 뭐 벤츠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 화학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 그 의약이라든지 전부 다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중국은 우리랑 생각이 다른 가치가 다른 국가인데 어떻게 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에 한번 대입을 하니까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 그 원래 일본하고 친한 국가였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다가 중국과 그런 관계니까 뭔가 다른 국가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와중에 한국이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한 예.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독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독일을 뭐 좋아하고 선진국을 계속 부러워하고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다지 한국이 들어있지 않다가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여튼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고위층에서 많이 한국을 와줘서 이 독일에 많이 커버가 돼야지만 한국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는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고요. 이건 우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권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 왔었고 지금은 우리가 숄츠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이제 K-POP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이렇게 분단 상황이라든지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한국 음식, 한국의 그런 문화를 알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국 식당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것들이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도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뭐 인삼 부분도 사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음식,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수출품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사관에서 그런 인삼이라든지 이런 한국 것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마침 군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대사관에서는 인삼을 이곳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대사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의 그 수입 규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도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EU의 핵심 멤버고 통상 정책,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 나라가 움직인다기보다는 EU 차원의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우리 경제참사관이나 상무관이 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삼계탕을 지금 그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같은 거 그것이 뭐 이렇게 수입 위생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EU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그런 통상 수입 수출 관련된 규제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군수님께서 이제 오신 지 이틀 되셔서 많은 우리 한인 사업가들이 만나셨고 계속 앞으로 만나실 건데 사실은 또 외교는 대사관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한인 동포들 예.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원들, 자산들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한인 사업가들을 만나셔서 인삼을 이제 수출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사실은 한국 음식이나 한국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인들 왜냐하면 이게 한인 동포들이 또 독일 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고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네트워크들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 또 오늘 군수님 오신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사관에서도 한인 쪽하고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관련된 혹시 저희한테는 좀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의약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막 인삼, 저도 홍삼을 좋아합니다. 홍삼 가격사에서 공식한테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 식품으로 수입이 되는데 그것은 EU에 관한입니다. EU 집행위에서 그런 통상 문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부 또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EU랑 교섭을 해서 아마 그 인삼이 여태까지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었으면 될 텐데 뭐 새로 해야 되는 거면 그걸 말해서 수입 이상 조건 같은 걸 정해서 이제 식품을 들여오는 거고요. 그 우리 공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우리 삼계탕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수출하려고 오랜 노력 끝에 최근에는 이제 되고 있고 EU하고도 뭐 오랜 노력 끝에 지금 막 아파지 단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해서 저희가 뭐 서로 현안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해주는데 왜 이유는 이거 안 해주느냐 뭐 좀 그런 교섭을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좋기는 제가 인삼의 특정에서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EU하고 이제 그런 식품 규정을 해서 한국은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각 나라의 세관들에서 통관을 하는 건데 물론 여기는 뭐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건 독일 함부르크로 들어오건 어느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EU 시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를테면 최근에 뭐 라면 같은 경우에 수프 그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인체 유해할 수 있는 거가 들어갔다고 EU 차원에서 그걸 뭐 이제 좀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함부르크 세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막 검사를 하고 검역을 하고 중단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EU 차원의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역량 있는 수입업자나 이렇게 예. 잘 연결만 되시면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뭐 우리 인삼 특별히 유행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또 농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한국이 요새 워낙에 한류하고 더불어서 한식 여기 뭐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말할 것도 없고 베를린에는 교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한식당이 뭐 100개 가까이 있다고 네. 절반 정도 베트남 사람들이 한 거긴 한데 그만큼 독일 사람들한테 한식이 인기가 많고 여기 아마 독일에서도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아시아마트 같은데 꼭 한인마트가 아니라 아시아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있는데 가보면은 뭐 3분의 1 절반이 한국 그 과자, 라면, 음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한국 브랜드하고 한국이라는 이미지 그 브랜드하고 같이 해서 그런 아시아 식품점들에 잘 진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관이 더 잘 알지만은 박람회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요한 모든 종류의 박람회들이 다 독일에서 많이 열립니다. 뭐 산업 기계부터 해서 뭐 유명한 하노버 산업 박람회, 뭐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 뭐 베를린 가전 박람회 워낙에 박람회 산업이 발달한 나라고 이런 농식 농
수산 농식품 관련 박람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직접 하지는 않았었는데 뭐 1월 달에 베를린에 인터내셔널 뭐 그린 위크라는 뭐 박람회 갔어서 거기 그 당시 시장이 거기 베를린 시장이 거기 참석해서 이렇게 김치를 시식하는 사진이 또 저희가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박람회를 하면은 뭐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B2B 뭐 그런 업자들 뭐 그런 기회를 좀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는 또 우리 뭐 포트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특화돼서 잘 아는데 네, 사무관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상무관 박건대 우성훈입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 전 공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뭐 소비자 관련해서 EU 전체 통합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EU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적합성 판단이 먼저 필요할 거고요. 아마 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 뭐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뭐 의약품이냐 건강기능식품이냐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분류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그 절차들이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좀 더 의약품에 가까워지면 훨씬 더 까다로운 인증이 들어갈 거고요. 보다 좀 평범한 식품에 가까우면 그것보다 좀 덜한 그 저기 인증 제도들이 있어야 될 거고 EU 차원의 이제 인증 제도들은 당연히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어떤 품목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인증 절차들을 받으셔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부터 다 인증을 받아야 되죠. 예, 아마 여기도 뭐 거의 의약품 같은 만약에 의약품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생산 시설부터 GMP 같은 것들 받으셔야 될 거고 이제 그런 예, 그런 절차들은 EU 차원에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독일 차원에서는 뭐 저도 이게 독일 차원에서 별도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근데 뭐 그거 아마 근데 저희가 그건 코트라든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품이든 뭐든 이제 그 각국 단위에서 뭐 통관하는 데서 추가로 뭐 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지금 아마 여기 대엠이나 뭐 이런 이제 조그마한 우리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매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독일에서 건강기능식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코너 자체가 뭐 거의 뭐 이 진짜 우리나라 뭐 비타민 요만큼 있다 그러면 거의 몇 배 정도로 비타민의 종류와 이 기능이 엄청 다양하게 그리고 식품에 들어간 요소별로 엄청 다양하게 이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인증도 인증인데 그러면 이 독일 사람들이 워낙 관심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독창적으로 있어야만 왜냐하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종류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 효능 같은 것도 엄청 세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보시면 티 자연산 티들이 많거든요. 차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뭐 수면에 좋은 차, 뭐 어떤 뭐 저기 관절성에 좋은 차, 뭐 이렇게 해서 기능성 또 자연식품에서 유래한 티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 건강 관련된 시장 자체가 크다는 반증이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역으로 하면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또 자체적으로 민간기구에서 하는 인증들이 있습니다. 뭐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뭐 공정거래, 공정무역 인증이라든지 이런 또 이거는 뭐 국가 차원의 인증이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유기농 마크 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공정무역 그런 것도 달고 이제 독일 소비자들이 약간 이제 그런 친환경 그 다음에 공정거래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소비 욕구들이 가치 소비에 대한 욕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인증이 아니라 그냥 민간 자체적인 또 인증 그건 이제 필수 인증은 아닌 거죠. 필수 인증이 아닌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퀄러티를 보여주기 위한 인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먼저 필요하실 것 같고 예, 그 다음 아까 저희 천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삼에 대해서 이제 진생이라는 것도 코너에 가면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인삼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교민사회를 교두보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교민사회에서는
고려인사, 한국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히 높고 그거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들 알려진 부분이니까 경인사를 발판으로 해서 예, 그런 이제 한인 유통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반에 인지도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예,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사원님께서 말씀하실 좀 말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참사관하고 상무관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느 국가에서나 이제 우리 한인 사업가 아니면 한인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 문제라든지 그런 뭐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한인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게 틀리다는 것은 예. 그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본인들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일부 지식이 전체 지식인 것처럼 함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기관과 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우리 직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군수님 관심 사항은 먼저 독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이렇게 장벽. 예, 그렇죠. 장벽은 절차. 첫째 지금 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독일이라는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됐다. 사실 뭐 쉽게 말하면은 EU 개별 국가가 통상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회원국들이 EU에 모여가지고 EU라는 하나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EU에 대한 이제 스타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참사님 말했던 것처럼 인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주년이고 파도광부 60주년이고 K-POP이라든지 K-문화, K-컬처, K-음식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져 있지만은 인삼에 대해서 K-음식 중에서 인삼은 조금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인삼이 약효라는 그런 의학적 성격이 강할 것인가 아니면 식품에 대한 측면이 강할 것인가 그리고 식품이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식약처가 있는 것처럼 식품위생,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문기관한테 금산의 인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든지 그걸 줘야지만은 이렇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우리 경제참상관하고 상관도 똑같이 말했지만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다녀오신데 프랑크푸르트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한국 수프라든지 식품점이 규모가 있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한국이라는 자체의 브랜드보다는 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한국 식품이 이제 판매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시아 다른 나라의 식품과 경쟁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국가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려면은 결국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인삼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은 독일에서 볼 때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이제 전략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박람회 인삼 같은 경우 상품이니까 그죠? 상품 박람회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은 조금 그 이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산업부 가 수출 현장 제1선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산업부 산하 기관인 코트라가 이제 독일에 있어서 이제 딱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코트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인 사업가를 통한 네트워크 길을 개척하는 측면뿐만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그 상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메세, 박람회, 메세라 그러는데 박람회에 금산군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대사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코트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인 사업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좀 다층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조금 한번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코트라, 그죠? 코트라 연결하고, 코트라로부터 조금 더 이 독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독일 시장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아마 이제 농림식품수산부 쪽하고도 조금 이렇게 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모두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삼계탕 같은 경우에 지금 농림식품수산부가 그런 EU 측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전문가니까 그런 수입 위생이라든지 수입 안전이라든지 식품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농림부하고도 협조를 이제 구하시면은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그 농식품 박람회가 여기가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박람회가 인삼에 대한 박람회가 있었는가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인삼 박람회가 네. 식품 예. 네 속에서 그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 하고 안무하고